네, 약초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온통 이 식물들이 덮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많이 날립니다. 이게 호기에 안 좋습니다. 이것은 단풍잎 돼지풀이고요. 또 이것은 돼지풀입니다. 둘 다 생태규란종입니다. 생태규란종으로 지정이 될 만합니다. 네, 단풍잎 돼지풀 사이에서 열매가 보입니다. 줄기는 가늘지만 열매는 튼실합니다. 네, 바로 물레나물입니다. 네, 봄에 어린 잎줄기는 맛있는 나물이고요. 여름에 피는 노란 꽃은 물레방아 돌아가듯 역동적으로 생겼습니다. 노란 꽃이 화려합니다. 관상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또 이 물레나물은 약재로도 중요합니다. 꽃과 열매를 포함한 지상부를 약재로 쓰고요. 약재명은 홍알련이라고 합니다. 맛은 약간 쓰고 성질은 차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물레나물에는 히페리신, 히포포린을 비롯해서 카로틴,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 또 아미노산, 쿠마린, 콜린, 정유성분 등 수많은 유익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재는 우선 평간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며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간염, 간 기능 장애로 인한 두통 등 간에 좋은 약초입니다. 네, 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의 치료 효과가 있으며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각종 염증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궤양으로 악화된 상처, 굶은 상처, 축농증, 림프절염, 인후염, 유선염, 편도선염, 중이염, 부스럼, 입안의 염증, 종기 등을 다스립니다. 네, 또한 이 물레나물에 함유된 히페리신, 히포포린 성분은 우울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복합적으로 우울 증상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진 약재입니다. 이 물레나물 약재의 용은 열매 포함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꾸준히 차로 마셔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물레나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